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떠맡고 있는 청년들이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가족이란 이유로 이런 부담을 온전히 떠안게 되는데 이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광주 서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광주에 사는 23살 신모 씨. 신 씨가 20살이 되던 2021년 어머니가 악성 뇌종양으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수술 후 어머니는 오른쪽 몸이 마비됐습니다. 결국 신 씨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고 3년째 어머니 간병과 집안일까지 도맡고 있습니다. 제가 챙김받는 입장에서 챙겨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고 친구들은 이제 딱 20살 되었던 때였어가지고 다들 자기 갈 길 가는데 나 혼자 병원에 멈춰 있었다는. 신 씨와 같은 가족 돌봄 청년이 느끼는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일반 청년보다 2배, 우울감은 7배나 높습니다. 광주 서구가 가족 돌봄 청년 39명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3년 전 대구의 20대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다 생활고를 이유로 숨지게 한 이른바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을 막고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청년이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생을 저당답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서구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고 그 청년들에게 최소한 미래를 선물하고 싶었다가. 수당 지급 외에도 돌봄 서비스 정책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년에게 모든 그 돌봄 간병 이걸 맡기는 시스템 자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이제 국가 정책으로 채택을 해야 되겠죠. 광주 서구의 가족 돌봄 청년 수당은 내일부터 월 25만 원씩 1년 동안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